예, 아, 또 도쿄 계신 저희 큰 누님, 큰 누님, 아, 은개미님. 예, 어제도 사실 제가 언급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타이밍을 좀 놓쳤어요. 어제 이제 좀 저희 PD님하고 좀 마실 거 좀 음료수 보내주시고, 예, 음료수, 예, 네. 음료수 먹으라고 또 해주셔. 오늘 또 아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저게 참 제 지갑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소문 들었어요? 예, 어떤 거? 야미자 구독자분이 300분을 넘었다고 합니다. 아, 아유, 폭발적인 감사합니다. 성원이죠, 폭발적인 성원.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 구독자분들의 파워가 이 정도 됩니다. 예, 예. 하루에 수백 명씩 늘어나요. 하,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주 재밌는 영상을 좀 만들고 싶고, 좀 필터링 없는 예 그런 부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헤어지는 건 마음 아프지만 야미잘 미즈미 응원합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제가 사실 진행은 이번 주까지지만 더 좋은 다른 모습, 또 좋은 모습으로 저희가 또 만나뵐 수 있기 때문에 예, 곧 뵐 겁니다. 네. 야미잘 저도 좀 많이 불러주세요. 아 그렇죠. 네. 무조건 나오셔야 됩니다. 네, 먹방할 땐 꼭 불러주세요. 이게 뭐 나와주려고 아 오늘 제가 바빠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네. 프로는 무조건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예. 번개 치신 바로 달려가서 도미에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 아 은개미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예, 정말 응원이 너무 큰 힘이 됩니다. 예, 정말 저희 가족 같은 저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정 들었죠. 정이 너무 네. 들었어요. 정말로.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마지막 또 개장 신한금융투자 최진석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 또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엔비디아. 두 분 그럼 마지막 예. 방송인데요? 아, 그렇네요. 네. 예, 이제 막 만나서 정 들었는데. 아, 네. 그러네요. 예. 갑자기 저도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 주가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제파고님은 이제 조금 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예, 아직은 미정. 미정. 예. 그래서 오늘 화끈하게 한번 가시죠. 화끈하게. 네. 예, 오늘 어떤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뭐 화끈할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네. 그 골드만삭스에서 분기마다 헤지펀드 포트폴리오 관련한 리포트를 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가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의 시장 상황과도 좀 맞물려 있고 그리고 이제 큰 손들이 지금 어떻게 좀 이동을 하고 있는지 네. 지난번에 이제 뭐 13F 그런 전체 기관의 뭐 움직임도 저희가 봤지만은 주요한 이제 헤지펀드들의 좀 시사점 이런 거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이제 주택 시장이 계속 안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저도 뭐 한 2주 전에 나와가지고 근데 아직 가격은 빠지지는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또 소비 물가 지표에 반영되는 거는 또 시차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드렸었는데 예. 이제 가격도 좀 꺾이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주택 시장이 그래서 주택 시장이요. 이게 어떤 좀 의미를 가지나 그리고 예. 왜 이제 가격도 빠지느냐 뭐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헤지펀드 하면은 미국에서 가장 또 잘 나가시는 분들이 또 계시는 분이니까 네네. 예,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 한번 텍스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8월 23일에 이제 나온 보고서예요. 근데 뭐 기사로도 많이 나왔고 그렇기는 한데 다섯 가지의 주요 내용이 있는데 네. 이 미국의 주식형 펀드, 이 헤지펀드 그러니까 YTD 수익률이 -9%다. 근데 이제 개선이 되고는 있다. 두 번째로는 여전히 매우 낮은 레버리지를 갖고 있다. 설명은 뭐 나중에 다 드리겠고요. 세 번째로는 여전히 이제 가치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성장주로 좀 이동을 하고 있다. 성장주로.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섹터 구성도 역시 이제 성장주를 좀 찝고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종목 선별 기준이 조금은 이제 변화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텐데. 예. 포트폴리오는 3분기 시작 시점이에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그리고 이제 수익률은 8월 중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8월 중순 기준이니까 뭐 수익률은 거의 다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포트폴리오는 뭐 조금은 시차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수익률 관련된 얘기잖아요. 네. 이제 성적표 관련된 얘기인데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의 주식형 헤지펀드 YTD 수익률이 지금 -9%입니다. 예. 근데 이제 상반기에는 -12%였어요. 근데 지금 3분기에 좀 뭐 한 두 달, 뭐 한 달 반 정도 좀 지난 상황인데 예. 여기에서 이제 4% 정도 이제 만회를 하면서 -9%까지 조금 이제 만회를 한 상황이고 같은 기간에 S&P 500 지수고 YTD가 -10% 그리고 나스닥이 -18%니까 시장 전체와 기술주를 모두 그래도 헤지펀드들이 아웃퍼폼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예. 그래도 좀 선방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좀 성적표를 일단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시장 전체가 좀 불장이고 굉장히 좋게 되면은 헤지펀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기가 힘듭니다. 뭐 저희가 쉽게 그냥 생각을 해보더라도 지수가 뭐 쭉쭉 오르는데 이리저리 뭐 해칭을 하는 것보다 그냥 그러니까. 스파이 뭐 QQQ 이런 거 사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예. 그래서 뭐 실제로 수치를 한번 살펴보면은 최근 3년간의 미국 증시와 그리고 글로벌 헤지펀드의 수익률을 비교를 해봤는데 S&P 500 지수가 2019년도에 29% 올랐고 20년도에 16% 올랐고 작년에도 27%나 올랐잖아요. 네. 근데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수익률은 19년도에 9.3% 그리고 20년도에 13% 그리고 21년도에도 9% 모두 다 시장 언더퍼폼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작년에는 우리가 단 3개의 헤지펀드만 뭐 샌베스트라는 기관, 임팔라, SRS라는 그런 헤지펀드만 S&P 500 지수의 수익률을 비트했더라. 뭐 이런 내용도 좀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네. 근데 이것도 최근 3년간의 헤지펀드 수익률이 지난 2007년 이후에 최고였어요. 네. 근데 확실히 시장이 좋을 때는 헤지펀드들의 수익률이 그다지 뭐 좋지는 않았다. 이런 부분을 일단은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야, 왜 저럴까요? 심리가. 이제 지수를 따라가기만 해도 괜찮은데. 그렇죠. 예. 예. 이게 막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요. 오히려 수익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그런 게 이제 예년에 최근 3년간에도 흐름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올해 그러면 이때까지 그래도 좀 뭐 시장 대비해서는 선방을 했지만 그래도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 이유를 좀 더 또 살펴봤더니 예. 주요하게 롱을 쳐놓은 그런 종목들이 또 성장주 위주다 보니까 특히 이제 연초 그리고 상반기 때 많이 깨졌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또 자세하게 언급을 드리겠지만은 골드만삭스에서 헤지펀드 VIP 바스켓이라는 거를 자신들이 이제 추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조사 대상이 795개 헤지펀드들인데 네. 이들 헤지펀드 포트폴리오에서 롱 포지션 중에 상위 10개 편입 종목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종목들을 50개로 추린 그런 바스켓이에요. 오. 근데 이제 이것도 YTD 기준으로 무려 마이너스 22%였거든요. 근데 물론 6월 16일 날 저점 대비해서는 뭐 18% 정도 반등을 하면서 같은 기간에 S&P 500 지수가 뭐 16% 정도 반등한 것에 비하면은 아웃퍼폼을 했지만은 이렇게 주력으로 밀고 있는 종목들이 성장주에 여전히 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상반기에는 좀 부진했다가 이게 이제 시장의 반등과 함께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은 시장 전체 대비해서도 뭐 선방을 하고 있다. 올해. 그리고 네. 수익률도 아까 언급을 그렇듯이 그래도 예.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일단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헤지펀드를 보게 되면은 사실 정말 액티브하게 그때그때 바로바로 대응을 하면서 정말 기계처럼 매매를 잘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맞아요. 예. 근데 연초부터 시작되는 이 하락을 그분들도 그냥 그대로 예, 받고 있었던 예, 뭐 성장주가 네. 됐던 뭐 그래서 뭐 상반기에 예. 서드 포인트 우리가 예. 뭐 잘 알고 있는 헤지펀드나 뭐 매버릭 뭐 최근에 뜨고 있는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수익률이 뭐 20-30%씩 깨졌었으니까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3분기에는 조금씩 뭐 회복이 되고 있다.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좀 포인트가 되겠고요. 네네. 두 번째 포인트가 이제 넷 레버리지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넷 레버리지가 이제 헤지펀드 포지션 상에서 숏 대비해서 롱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는 건데 즉 시장에 얼마나 지금 배팅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시장의 변동성에 노출이 돼 있느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에 따르면은 이 헤지펀드들의 넷 레버리지가 6월에 시장 저점을 찍은 이후에는 좀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여전히 2020년 3월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최저 수준의 부근에 여전히 좀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헤지펀드들이 그렇게 위험을 많이 배팅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수치로 보더라도 지난 5년 대비해서도 백분위 등급이 27 그리고 3년 대비해서도 11에 불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하위권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것이 이런 점이 시장을 좀 부스트 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이런 분석들이 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보고서를 낸 골드만삭스 측에서도 지금 내 레버리지가 너무나도 좀 낮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높아질 여지가 있다. 그러면서 롱 포지션이 그러면 헤지펀드들이 많아질 유인이 뭐가 될 것이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IPO 시장의 열기가 좀 돌아오면은 시장 좀 투자 심리도 좀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또 생각을 해보면은 과도하게 IPO가 많게 되면은 주식도 결국은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공급이 과잉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제 굴삭에서는 과도한 물량 부담을 해소할 만큼 우리가 투자 심리가 견고하게만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롱 포지션이 오히려 이제 늘어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JP 모건의 마르코 콜라노 비치도 최근까지의 반등이 멀티플의 확장이 아니라 쇼 커버링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여전히 쇼 포지션이 지금 과도한 상태이기 때문에 롱 포지션이 조금만 좀 많아지더라도 시장에 좀 부스트가 될 수 있다. 그냥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숏을 안 하고 롱을 많이 하면 시장이 오른다. 예.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예. 이렇게 헤지펀드들의 낮은 롱 포지션 비율에 또 주목하는 기관들이 좀 복수를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뭐 아까 성장주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 이제 롱 포지션에 성장주들이 이제 많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또 봐야 될까요? 네, 성장주로 그래도 조금은 이동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예. 좀 보여지는데 예. 세 번째 포인트가 여전히 가치주 위주의 포트폴리오지만 이제는 성장주로 좀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예, 예.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헤지펀드들의 이제 성장주 가치주 비율이에요.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성장주의 비율이 높은 거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가치주의 비율이 높은 건데 이 에버리지 평균 대비해서 가치주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죠 최근까지. 예. 근데 지금은 조금씩 성장주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근데 주가 흐름도 우리가 2분기 말부터 성장주가 시장을 좀 아웃퍼폼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헤지펀드들이 최적의 타이밍에 성장주로 좀 옮겨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섹터도 성장주 쪽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네. 이 역시도 좀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 주식형 헤지펀드들이 지금 IT랑 경기 소비재를 많이 담고 있고 에너지랑 소재를 좀 덜어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3분기부터 IT 섹터가 이제 S&P 500 지수를 5%포인트 아웃퍼폼했고 경기 소비재도 10%포인트 아웃퍼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좀 수익률 개선에도 좀 도움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VIP 리스트 중에서도 지난 분기에는 에너지주 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과 발레로 에너지가 포함이 돼 있었는데 네. 지금은 아웃이 됐고요. 그리고 뭐 오히려 금융주를 또 새로 편입을 하면서 그런 섹터 간의 좀 이 변화도 감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융주를 좀 편입한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뭐 금융주를 뭐 편입한 이유에 대해서 크게 뭐 주목하고 있지는 않는데 예. 개별 종목 간의 그런 이름을 보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있고 시티그룹이 있고 뭐 찰스 슈왑이 있어요. 뭐 밸류에서는 좀 주목을 해서 뭐 네. 섹터 배분을 좀 신경을 쓴 것 같다는 그런 뭐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금 뭐 만약에 제가 IPO를 하고 싶은 어떤 뭐 대표 이사사 어떤 기업에 지금 시기에 IPO를 할까요? 뭐 불리한 시기죠. 그러니까요. 불리한 시기고 예. 실제로 올해 IPO 시장에서 이변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실제로 비상장 시장에서 받았던 것보다 오히려 디스카운트에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비상장 시장에서 인정받았던 밸류를 할인해서 상장 시장으로 들어온 건 거의 없었던 이벤트인데 예. 올해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사실 작년 거로 봤을 때는 뭐 밸류 평가가 작년에 절반 수준밖에 안 되죠. 특히나 자금 회사들일수록 굉장히 지금 박한 평가를 받고 있는 거라서 뭐 사실 올해로 계획했던 것들이 내년으로 이연시키는 곳들이 많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 이렇게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네. 키포인트가 종목 선별 기준이 좀 변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앞서 얘기를 드렸던 그 VIP 리스트, 그러니까 헤지펀드들의 편입 상위 종목에 많이 좀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면은 네. 이 종목이 일단은 바스켓이 지난 2001년 이후에 S&P 500 지수를 분기 기준으로 59% 확률로 아웃퍼폼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래킹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서 이제 뽑아볼 수 있는 내용이 빅테크랑 대형주를 다시 좀 선호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리스트의 1위가 아마존이었고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3위가 알파벳, 4위가 메타 플랫폼즈, 그리고 5위가 비자였는데 이제 애플을 제치고 애플이 6위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런 또 리스트가 있었고 그리고 바스켓에 신규로 들어간 종목을 보더라도 뭐 AMD도 있고 페이팔도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체인 아틀라시안도 있고 이렇게 성장주를 조금씩 많이 담고 있더라 이런 이 점이 좀 관측이 됐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믿는 놈은 끝까지 믿는다. 이런 거를 또 헤지펀드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은 편입 상위 10개 종목의 포트폴리오 내 비중이 70%나 돼서 이게 2020년도 1분기 이후에 최고였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반면에 2분기에 포지션의 회전율은 23%로 사상 최저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고 가는 종목들은 비중을 오히려 늘리면서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그 가운데서는 성장주나 대형주, 빅테크 이런 거를 조금씩 늘리면서 그래도 3분기 들어서는 수익률을 조금씩 개선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헤지펀드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고 저도 뭐 많이 공부한다는 입장으로 좀 해봤는데 네네. 뭐 그래도 시장 대응이나 아니면 최근에 현 시장 상황에 좀 맞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존이 1위였죠. 네네. 예. 4위가 메타 플랫폼스. 예. 오케이. 굳이 메타. 예. 네. 뭐 자랑스럽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자랑스럽고. 그러니까 아마존은 이제 지금 사실 시장에서 저희 아마존을 뭐 경쟁 업체 대비해서 뭐 물론 점유율이나 뭐 압도적인 어떤 매출을 좀 보여주겠지만은 저희 아마존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뭐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예. 아마존은 뭐 일단은 지난번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네. 주가 반응이 나쁘지는 않았잖아요. 왜냐하면은 뭐 시장에서 주가가 너무 눌려 있다 보니까 좀 예. 긍정적인 부분에 이제 주목하는 요소가 있었고, 근데 뭐 계속해서 좀 얘기를 하는 우려 요소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좀 피크아웃했고, 뭐 그리고 전체적인 소비도 좀 위축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인데 최근. 그래도 뭐 상황이 뭐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또 보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번스타인 같은 기관에서도 아마존에 대해서 이제 매수에 준하는 의견을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전자상거래 시장의 어떤 성장 둔화가 일어나지는 않고 있다. 우려 대비해서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전체적인 소매 시장에서의 그 이 침투율도 성장세를 뭐 통상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제로 우리가 뭐 소매 판매 지표를 또 보더라도 전자상거래 부문은 좀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려한 만큼 걱정 만큼 그렇게 성장이 확 꺾이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또 보고 있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이게 사실 소비와 아주 이제 직결되는 하나의 어떤 기업이 될 수 있는데 아마존이. 근데 이제 그 매출적인 부분이 야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아라는 걸 보면 그래도 미국 경기가 좀 다른 나라보다는 역시 체력이 좀 있구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저는 그리고 요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마존이 긍정적 시나리오로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많이 발생했잖아요. 예. 그럼 결국은 바꿔서 말하면 미국 개인들의 소비 여력이 지갑이 얇아지는 건데 지갑이 얇아지는 당연히 최저가에 더 집착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달러트리나 이런 것들이 더 주목받는다고 하는 거고 그 당연히 오프라인 마켓보다 온라인 마켓이 가격 경쟁력이 더 있는 거다 보니까 게다가 아마존이 잘하고 있는 게 물류창고 내 것들 로봇화시키고 AI 활용해서 효율화시켜놔서 가격 경쟁력이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온라인 침투율이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 온라인 그래서, 침투율이? 네,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에 제가 좀 눈여겨본 게 온라인 침투율 성장폭이 예전에 한 자릿수였는데 이번에 거의 17%, 20% 육박한 수준으로 나왔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는 생각보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전환이 인플레이션 시대는 더 가속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중간에 어떤 여러 가지 그렇죠. 단계가 그러니까 물론 아마존의 지금 키는 클라우드로 봐야 될 거예요. 클라우드가 키인데 어떻게 보면 약간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온라인 리테일 사업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쌍두마차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감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저도 요즘 개인적으로 아마존의 눈길이 많이 갑니다. 최근에 네, 아마존 눈길이 많이 갑니다. 예, 근데 사실 아마존이 너무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워낙 많이 빠졌어요. 예, 고점 188달러, 저점 101달러. 101달러 깨기 쉽지 않은 저점일 것 같거든요. 101달러. 지금 130달러니까 만만하죠. 네. 저점 대비 30% 오르긴 했지만 나쁘지 않은 자리인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또 저희 또 주택 가격. 네. 예, 한번 그 미국의 예. 주택 시장이 안 좋다는 거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지표를 보더라도 판매도 안 좋고 착공 건수도 안 좋고 심리 지표도 안 좋습니다. 예.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미국에 일단은 7월 달에 신규 주택 착공이 17개월 만에 최소였다. 그러니까 신규로 건설에 들어가는 그런 주택의 수요가 굉장히 줄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을 또 보시면은 주택 시장 지수, 그러니까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도 2020년 5월 이후에 처음으로 기준선을 이제 하회를 했더라. 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신규 주택 판매가 2016년 초 이후에
최소 수준이었다. 뭐 우리가 지표만 보면은 맨날 나오는 게 몇 년 이후에 최소, 뭐 최저 이런 얘기만 주택 지표에 대해서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외에도 이제 뭐 기존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도 YY 기준으로 뭐 20% 정도 급감을 하기도 했었고. 근데 왜 이렇게 주택 시장이 좀 침체를 겪고 있느냐?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약간 두 배로 상승한 모기지 금리가 결정적인 원인이 그렇죠.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침체 공포 속에서 이제 팔려는 사람은 그래도 많아요. 그때도 뭐 제가 뭐 내 집 팝니다 이렇게 검색한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한국도 네. 요즘에 2030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뭐 판다. 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팔려는 사람에 비해서 사려는 사람들이 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이제 침체를 겪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근데 그때도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안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그 이유가 아직까지는 공급 부족이고 그리고 예. 두 번째로는 이제는 대출 요건이 좀 깐깐해져서 어떤 내가 하우스푸어가 돼가지고 급매로 내놓고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서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렌트비는 7월까지도 여전히 좀 상승세였다. YY 기준으로만 12% 정도 상승을 했었다. 이렇게 제가 2주 전쯤에 얘기를 드렸었는데 예. 지금 좀 보니까 가격도 서서히 좀 꺾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 네네. 간밤에 이제 기사를 보면은 7월 달에 미국의 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해서 이 0.77% 빠졌거든요. 근데 뭐 0.77%니까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3년 만에 처음으로 전달 대비해서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한 거고 그리고 2011년 초 이후에 최대의 월간 하락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좀 변곡점으로 생각을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뭐 잘 아시겠지만은 주택 가격은 그렇게 빨리 빠지지 않습니다. 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은 첫 번째로는 부동산 시장은 유동성이 뭐 주식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고 두 번째로 주택을 사고 파는 거는 또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고 세 번째로는 통상적으로는 매도자가 갑인 시장이 이제 주택시장이다 보니까 주택가격이 빨리 빠지지가 않는데 근데 미국에서 지금 상황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네네. 이게 이제 가격을 낮춰서 내놓은 매물의 비율을 사주 이동평 측정한 수치거든요. 근데 이제 8월 14일 날 이게 7.7%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이제 8% 정도의 매물이 원래 불렀던 호가보다 낮춰서 내놓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아, 낮춰서 내놓은 매물이 지금 빨간색 선이라는 거죠. 네, 그 비율. 예. 근데 이제 그 비율이 이제 2015년 이후에 최고 수준이다라고 하고 와. 뭐 예년에는 한 2에서 3%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호가를 좀 내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뭐 호가만 낮춰지면 뭐하나 실제로 거래가격이 내려가야지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 거래가격도 지금 뭐 뚝뚝 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역시 피크아웃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8월 14일 기준으로 뭐 한 $373,750를 기록을 하면서 YY 기준으로 여전히 뭐 한 7% 정도 상승을 했지만은 이 40만 달러의 6월 달에는 좀 육박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비하면은 뭐 한 5% 이상 좀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예. 그러면 이렇게 주택의 가격 역시도 좀 꺾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좀 살펴봤더니 그동안은 좀 힘들어도 살만했다라는 거죠. 주택을. 근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주택에 대한 구매 여력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매도자들도 가격을 낮춰서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이 구매력 지수, affordability index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수가 1989년 이후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라고 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뭐 소매 판매 지표를 보면서 아 견고하다 견고하다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인플레이션을 적용을 시켜 보면은 그렇게 또 견고한 수치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 어떤 소비 여력이 좀 둔화되는 것이 이제 정점을 찍는 것이 주택에 대한 구매 여력이 떨어지는 결과로 좀 이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래만 좀 이 둔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주택 가격까지도 이제 꺾이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어떤 책에서 이제 주택 가격의 어떤 방향성은 약간 덤프트럭 같이 한 번에 어떤 턴을 하기가 너무 힘든 한번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그냥 쭉쭉쭉쭉 나간다. 근데 이게 참 시간이 꽤 걸린다. 뭐 그런 같은 구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뭐 미국 상황을 보니까 뭐 덤프트럭이 달리고 있는 예,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국내도 지금 부동산 뉴스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서 혹시 이럴 때 경매 회사 경매하는 기업 이 주가가 좀 가지 않을까?
국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경매회사 중에 메이저들이 딱히 없는 상황이라서 예. 미국 기업 중에 경매회사들 메이저들이 어떤 게 있나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진짜 은행의 대출값 못 받고 이런 것들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고 뭐 경매 시장이 갑자기 맞아요. 엄청나게 매물이 나올 것 같고 맞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국내 같은 경우에 경매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지 메이저가 딱 있는 게 아니라서 우리가 투자 대상으로 볼 만한 기업이 없긴 하거든요. 없다. 네. 미국 시장 있지 않을까요? 미국 시장. 네. 저도 다음에 리서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이디어 좋은데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그럼 미국 가서 이제 집을 사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은 이렇게 주택 가격마저도 좀 꺾이기 시작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뭐 결국은 좀 양날의 검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주택 경기도 이제 미국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침체가 되다 보면은 이 경제 전반에도 좋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고 실제로 전미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은 주택시장이 GDP의 한 15에서 18%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두 가지 측면이라고 하는데 첫째는 주거 관련 투자인데 뭐 건설이라든지 리모델링 그리고 브로커 수수료 등으로 구성이 되고 이게 한 GDP의 3에서 5%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 관련 서비스에 대한 소비, 뭐 렌트비도 있겠고 뭐 공과금도 있겠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GDP 한 15에서 18%를 주택 시장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너무 많이 둔화되는 거는 경제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좋지만 않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고 반면에 그럼 좋은 거는 뭐가 되겠느냐? 예.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 완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로 좀 치안이 될 수가 있겠죠. 과거에도 좀 얘기를 드렸지만은 주거비가 헤드라인 CPI의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근원 CPI의 한 40% 정도 차지를 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도 뭐 시차가 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드렸지만은 결국은 이런 주택가격이 좀 빠지는 것이 CPI 지표, 물가 지표에도 반영이 되기는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시나리오는 적당하게 인플레이션만 좀 완화되는 그러니까 정도로 하강이 예, 적당하게. 되고 네, 거기에서 뭐 더 이상 뭐 침체까지는 빠지지는 않고 예. 뭐 좀 이렇게 소프트 랜딩 하는 거 예. 주택시장에도 역시 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종칠 타임이라고 종칠 타임 안내 주셨습니다. 네, 종칠 타임. 종철 네. 타임. 가겠습니다. 네. 종치겠습니다. 아, 오늘 파워풀합니다. 강렬하네요. 내일은 요거 제가 끊어 먹습니다. 네. 아, 예, 예. 끊어 버리죠. 예, 예. 자, 저희가 한번 시장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자, 시작이 아까 됐고요. S&P 500은 0.35% 상승하고 다우는 0.04%. 아,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스닥 0.58% 예, 상승을 하면서 일단은 뭐 시작은 예, 좋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제가 맵을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을 제가 한번 다시 해서 보게 되면 아, 나쁘지 않아요. 예, 자, 잠시만요. 제가 조금 줄여야겠다. 네, 이렇게 해서 자 맵을 한번 보실 텐데 애플이 거의 뭐 1% 가까이 올라가는 예,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좀 테슬라가 테슬라가 힘줬네요. 스플릿이니까 예. 엔비디아가 다 회복했네. 그러게요. 마이너스 예. 3에서 마이너스 1 미만으로 예, 엔비디아가 지금 뭐 거의 다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네, 반도체 수준을 예. 나쁘지 않은데요. 아니 근데 엔비디아가 처음에 우리 실적 좋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한번 던진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선반영 선반, 예. 네, 기대감을 좀 가라앉혀서 먼저 내가 선빵을 먹이고 맞아요. 실제로 나왔을 때 약간의 이런 모습 너무 괜찮습니다. 자, 세일즈포스는 그대로 예, 빠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 네 이렇게 지금 1.36%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 외에 뭐 헬스케어도 뭐 잠잠하고 예, 필수 소비재. 예, 그 부분도 좀 잠잠한. 예, 그런 모습이고 그 외에는 뭐 그렇게 두드러진 종목은 보이지 않는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떤 종목이죠? 아, 매치 그룹. 예, 매치 그룹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 지금 특히 보이지 않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달러트리.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달러트리가 오늘 12% 하락했습니다. 네. 달러트리가 12% 하락했다. 아마존은 올라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외에는 뭐 그닥 그렇게
보이지 않는 모습인데 애플이 좀 강하니까 오늘 지수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성장주가 좋은데요? 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또 다시 마이너스 1%.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저희가 뭐 브레이킹 뉴스. 아, 잭슨홀을 좀 남기고 S&P 500이 좀 올라갔다. 예. 네. 아유, 노정아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메타 떡상. 감사드리고, 아, 정말 오늘 채파고랑 재밌는 또 저희 진행을 하면서 좀 그렇게 봤네요. 예. 자, S&P 500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게 지금 브레이킹 뉴스로 떴습니다. 네. 잭슨홀을 앞두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외에는, 한번 추후에 제가 어떤 브레이킹 뉴스가 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은 이렇게 시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월가에서는 앞으로 하반기 너무 이제 올라간다, JP 모건, 또 내려간다, 마이클 윌슨, 그러니까 마르코 콜라노비치, 마이클 윌슨, 뭐 이렇게 뭐 너무 싸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네. 너무 극명되니까 이 방향이. 그게 네. 이제 이번에 그 반등이 일어났던 것의 원인이 무엇이었냐를 복기하는 것부터 좀 예.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쪽에서는 그러니까 경계론을 얘기하는 쪽에서는 이거 뭐 의미 없다. 뭐 펀더멘털이 좋아져서 예. 이런 부분을 배팅한다라기보다는 뭐 일시적인 쇼커버링이다. 예. 아니면은 너무 좀 많이 심리도 추락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일시적인 뭐 반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좋은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가 이제 연말까지 쭉 이어질 것이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중간 선거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좀 있다가. 근데 예. 그 예전에 데이터를 또 보면은 중간 선거 전까지는 꼭 이제 변동성이 계속 심하다가 중간 선거 이후에 연말까지는 뭐 거의 100% 확률로 또 상승을 하더라고요. 네. 뭐 이런 쪽에 또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잭슨을 관련을 해서도 뭐 웨스파고 같은 기관에서는 어차피 무슨 발언이 나오든 간에 매파 진영은 매파 쪽에 이 집중을 할 것이고 그리고 비둘기파 진영은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집중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만 거치면 시장은 또 안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시지각각 굉장히 그 듀레이션은 짧지만은 예. 뭐 안정이 됐다가 또 뭐 또 공포가 좀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게 또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또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그렇게 예.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만큼 시장이 지금 뭔가 어떤 이벤트, 뭔가 어떤 변곡점을 다 원하고 있는 게 아닐까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저희 또 시장. 개장을 저희 또 최진석 수연구원님과 함께 봤는데 시장이 아직은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 아까 봤던 뭐 그대로 예,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테슬라 잠깐 뭐 빠지는 모습인데 네, 하여튼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또 같이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희가 그 그 장 카시카리 예 너무 이제 제가 채팅창 보니까 잊지 못할 것 잊지 같다 잊지 못하는 이게 머릿속에 계속 맴돈다 장 카시카리가 그립다 그립다 예 밤에 잘 때 보일 것 같다 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장 카시카리 한번 더 보고 싶어요 예 장 카시카리 한번 갈까요? 구독자분들이 원하면 볼 수 있습니다 예, 늦게 오신 분들이 계시겠죠 장 카시카리 예. 원하십니까 네 자 한 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 카시카리 너무 똑같은데요, 진짜. 진짜 많이 닮았어요. 진짜. 예. 아주 비슷해요. 꿈에 나올 것 같습니다. 꿈에.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마지막 3부 네 신한금융투자 최진석 수연구원님과 함께 개장 시향을 봤고요. 또 다음 주에 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또 시장 같이 얘기 나눠봤고요. 아 오늘 또 그 박 선생님이 얼마 안 남았다고 응원의 이 지금 슈퍼챗들 터지고 있습니다. 네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응원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오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잭슨홀 미팅에 관해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올 건가에 대해서 저도 궁금했는데 네네. 오늘 아까 정거 매니저님 덕분에 아마도 그렇게 임팩트 있는 내용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저희 개인적인 견해로는 아마 결국은 4Q 그러니까 9월과 11월, 12월에 예정된 금리 인상의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가이드가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이 기대했던 게 50bp, 25bp, 25bp였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가르는 속도를 봐서는 그것보다는 약간 네. 더 공격적이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간 매파적인 가능성이 조금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아마 시장이 그걸 어느 정도로 소화해낼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불안감에 그러한 것들 잭슨 홀 미팅 이후에 4Q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의 컨셉보다 약간 좀 빠를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현재 가이드가 현재 미국 기준금리의 금리 밴드 상단이 2.5%인데 시장에 그걸 3.5로 예상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온 건 4% 정도 갈 수 있다. 4%. 네, 저도 그게 더 리저너블하다고 봐요. 4. 아.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시장 효과 많이 출렁일까? 전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지금 3.5에서 4로 옮기는 것 자체도 뭔가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예. 되면 아마 시나리오는 75, 50, 25가 되겠죠. 75, 기존의 25. 시나리오는 50, 25, 25였는데 아마도 잭슨홀 미팅에서 힌트가 좀 나와서 약간 더 매파적이라고 하면 75 한 번 더 하고 50, 25 그러면 4에 도달하거든요. 근데 과거에 네. 그러니까 75, 100bp 나오자 했을 때 75랑 이번에 75는 약간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다르죠. 예, 왜냐하면 다들 이제 50 생각하다가 75를 가니까 같은 75지만 이번 만약에 75 가면은 약간 한 번 또 출렁거리지 않을까 부담을 약간 느낄 수 있겠죠. 예. 네. 근데 결국은 인플레가 생각보다는 저도 보고 있지만 유럽의 인플레가 지금 너무 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미국으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아요. 연준이 뭐 뭘 할 수 있겠어. 가서 뭐 물건을 할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금리를 또 올려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금리 인상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팅창에 또 많은 응원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제가 사실 저는 뭐 미주미에 계속 있고 또 삼프로 TV에 같이 저희 또 회사고 안 갑니다. 네. 또 다른 모습으로 예 저희 또 같이 인사드리는 시간 가질 텐데요. 떠나는 거 아니고 자리가 바뀌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네, 자리 예, 여러 가지 거죠. 떠나는 거 아니라.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잠깐 이제 또 충전하기 위해서 좀 쉬는 그런 한 주간 휴가 예 휴가를 제가 또 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사실 그 야미잘 예 많은 분들 또 구독 눌러 주셔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예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예 그렇고 저희 뭐야 글로벌 라이브 오셨던 분들 제가 정말 이름이 다 보면 저희 기억나요. 정말 기억납니다. 저희 예. 구독자분들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야미자리에서 또 만나겠는데요? 예, 만나야죠. 예. 이렇게 또 만날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맛있는 거 먹고 좋습니다. 또 이야기도 하고 네, 사실 먹방에 상당히 끌리고 있어요. 회사에서 안 혼날 정도까지 좋습니다. 예. 네. 회사에서 안 혼날 정도까지 먹방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우리 한번 또 재밌는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미잘 YMG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 글로벌 라이브 목요일 글로벌 라이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불금의 남자 또 채파고와 함께 마지막 또 진행 같이 또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정말 자극적인 26금 방송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옷 벗고 나와야 돼요 내일.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을 잘 아시는 분들, 이미 그 길을 알고 있는 분들은 내비게이션 진짜 잘 써요. 쫙 펼쳐본 다음에 탁 한 다음에 여기 새로 도로 난데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아요? 드디어 3프로 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가끔씩 택시 운전 기사님들이 가려고 그쪽 가지 마시고 이리로 가시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그게 저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저는 저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쓰셔야 된다고 봐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로직,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앞에 일어나는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제시해주는 뷰 같은 것들, 이런 시나리오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전문가들을 쓰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사람이 주고 있는 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종합적으로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그 길에 대해서 가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